야채라면 다 먹어요. 하여튼 밥 먹어봐. 오메 밥 먹어. 단지 당근 줄까? 당근? 앉아. 옳지. 아이고 착하네. 사료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모르지? 야채, 오이, 무, 무. 하루 왔네 또. 단지, 어? 어디 보자. 이놈의 새끼 봐 이거. 이거 숨겨놨네 이거. 이래 숨겨놓고 이거. 아이고 참나. 좀 맞아야 돼 단지. 얘 왜 이래 놨어? 왜? 어? 여기저기 갖다 숨기고 이제 그만 먹어. 오이 없어 이제. 이제 그만 먹어. 단지야, 너 입이 왜 그래 너? 아이고, 내가 못 살겠네. 이게 식어 먹고 이게 난리가 났네. 아프고 난 뒤부터 사료를 안 먹고 야채를 먹기 시작한 것 같아. 니 뭐 하고 있었어? 니 뭐 하고 있어? 너무 쉽게. 니 어디 오이를 먹었어? 어디? 오래 한 시간 이렇게 야채만 먹다 보니까 아플까 또 걱정이 많이 되고 그렇죠. 홍역을 알았던 단지가 회복되던 과정 중에 우연치 않게 섭취하게 된 야채를 통해서 갈증이 났던 부분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되어서 각인이 되어서 안 먹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잘 먹네요. 성공인 것 같아요.